10일에서 3만큼 없어지면 이게 어렵지. 얼마가 남다? 10일에서 3 빼는 것부터 하면 안 되지. 받아내려야 되는데. 10일? 아니 얘가 내 옷도 훔쳐먹었잖아. 내가 눈금 다 그려놨거든. 내가 8번까지 먹었는데 아, 봐 5번까지밖에 안 남았잖아. 네가 3칸 마셨지? 신혜에게 먹을 걸 뺏기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이런 공부법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요? 남한테 뺏기기 싫어하는 욕심을 활용해서 공부했다 이러면 좀 비교육적인 느낌이 들죠. 하지만 실제 생활 상황에서 수학을 가르쳤다 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립을 다 보고 나서 제 생각은 이런 수학 교육 방법 효과 있고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들이 수학을 가르칠 때 그 학습지 같은 거를 이용해서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렇게 실생활에서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는 7명에서 2명이 나가면 700이 1랑 같은 거잖아. 그게 왜 똑같은데? 그 엄마랑 얘기할 때 그게 잘 통하지 않았던 이유는 얘가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몰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몰입을 하게 되면 실제 생활에서 그 수감각을 활용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수학 공부 특히 덧셈뺄셈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아이가 많다 적다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덧셈뺄셈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를 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를 셀 수 있고 순서를 알고 많다 적다의 느낌을 알면 덧셈뺄셈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 가르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걸 조금 이제 약간 책상 앞으로 끌고 와서 공부식으로 하려면은 수직선을 활용하면 되게 효과적이에요. 덧셈은 수직선이 커지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고 뺄셈은 수직선에서 뒤로 가는 이렇게 해서 그 가르치면 그 상당히 이제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이제 해리처럼 그렇게 해서 잘 못 받아들인다 하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말로 상상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물을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이를테면 딸기 10개 놓고 10개 중에 2개 먹으면 몇 개 남는지 세보고 또 3개 더 먹으면 몇 개 남는지 세보고 이렇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 또 하나 생각이 나는데 대치동이나 뭐 요즘은 잘 안 그러겠죠. 근데 한때는 이 초등학생들 수 계산하는데 암산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써가면서 하거나 이렇게 세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들었다. 근데 우리는 암산을 못한다. 근데 이 암산이라는 거는 이 수 개념,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수 직선이나 실제 사물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걸 머릿속에 갖고 놀면서 암산을 하는 건데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암산을 해라 라는 거는 아이들한테 뭘 요구하는 거냐면 그 수많은 경우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3 더하기 5는 얼마, 2 더하기 7은 얼마라는 경우의 수의 이 답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맞는 거를 기억해내라는 즉 기억력 테스트밖에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덧셈이나 뺄셈의 개념을 그 배울 때는 그 암산을 요구하는 것 오히려 더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이것도 너무 TMI이긴 하지만 해리 엄마가 처음에 11개에서 3개를 뺐잖아요. 이게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이 있는 계산은 어렵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 10개에서 몇 개를 넣었다 뺐다 이거 자유롭게 된 다음에 받아 올림 받아 내림 가야 되거든요. 혹시 이 클립을 보신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그렇게 너무 서둘러서 그 셈을 시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것의 부작용도 하나 얘기해야죠. 아까 이 클립 말미에 100점이 아니라 20점이 깎인 80점을 받아왔어요. 뭐 한 20문제 중에 4, 5문제 틀렸나 봐요. 왜 틀렸을까요? 아마 문제에서 해리가 싫어하는 거를 빼지 않았을까요? 얘가 시금치를 싫어하는데 시금치를 빼는 문제가 나왔거나 아니면은 얘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얘가 별로 관심 없는 뭐 자동차 아니면 뭐 배 이런 걸로 했다면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몰입이 안 되니까 또 수학 문제가 돼버렸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실생활의 어떤 사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시험 점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꾸준하고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딱 해줬으니까 다음부터는 기탄 수학이나 눈높이 수학 하겠지. 아 이것도 성급한 마음이라는 말씀도 또 드리고 싶네요.